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도심 칠성통의 빈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첫 번째 재생 칠성통입니다. 그 이 전시의 기획의 취지는 찾아가는 미술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예술품을 보려면은 꼭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박물관을 가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미술관을 찾아가는 기획입니다. 그리고 왜 칠성통이냐? 그 원도심에 그 갖고 있는 쇠락된 그런 환경에서 예술 작가들이 들어가서 문화적인 융성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이런 현장에서 우리 미술 작가님들과 그리고 기획에 맞게 이 전시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그 칠성통이라는 위치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전시를 기획을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주제로 동양화부터 VR 콘텐츠까지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전시만 끝나는 한 방향의 전시가 아니고 애환이 깃들인 그 제주 민요패 소리와과 이제 협연을 해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요.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획에서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제주의 전통 문화와의 협업과 메타버스 전시관까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이 늘 재생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재생은 항상 문화가 있어야만이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에 따라서 그 도시가 상권이 그 활발히 일어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작가님들이나 저나 아니면 이 건물주님이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미술관을 표방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멋진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프로젝트, 찾아가는 미술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작지만 알찬 영양덩어리, 콩 요리를 소개합니다. 이 작은 콩이 가득 모여서 더위에 맞설 기력을 채워줄 여름 별미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두부 한 상과 콩국수 먹으러 지금 떠나보시죠. 빠졌어요, 빠졌어. 맛에 홀딱 빠졌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음식의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여름철에는 이만한 음식이 없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와, 맛도 최고, 영양감 최고입니다. 와, 시원한 식입니다. 콩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 여름, 와, 여름이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몸도 처지고 마음도 별로고 이럴 때 기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뭐 없을까?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빨로빨로미 여기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몸에 기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러 왔는데 잘 찾으러 온 거 맞나요?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에? 이 뭐야? 이게 진짜 몸에 기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이 조그만 콩 하나가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궁금증을 밝히러 주방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여기에 콩들이 다 모여 있었네요. 100% 국산 콩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요. 콩의 양이 많다 보니 세척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좋은 콩을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콩이라 함은 균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깨진 것 없이 단단한 콩이 좋은 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콩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먼저 불린 콩을 분쇄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오얀 콩물이 콸콸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만 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콩의 영양 성분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한번 갈았던 비지를 한 번 더 가는 공정을 거칩니다. 사장님, 정말 비지 바쁘시네요. 콩 속에 있는 영양소를 하나도 놓칠 수 없다. 한층 더 콩물이 진해졌는데요. 콩물이 100도씨가 될 때까지 팔팔 끓여줍니다. 잘 끓인 콩물을 이렇게 다시 식혀주는데요. 콩물이 식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두부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처음에 넣었던 게 쑥 분말이고요. 두 번째 넣었던 게 자색 고구마 분말이었습니다. 간수 작업을 해야만이 이 콩물이 응고가 되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순두부나 두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두부 만들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작업은 두부를 응고시키는 건데요. 콩물을 틀에 놓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고서야 마침내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아침부터 시작한 두부 만드는 작업이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과 애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드디어 완성된 두부! 빛깔부터 특별해 보이는데요. 두부하면 또 김치가 빠질 수 없죠. 잘 볶은 김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플레이팅까지 완벽한 두부 김치가 완성됩니다. 아, 두부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두부는 하얀 색깔의 순백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부 좀 특이해요, 사장님? 그렇죠. 저희 집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삼색 두부입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원래 콩 자체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도 많지만 또 콩이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쑥과 자색 고구마를 첨가해서 콩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 콩이 가진 좋은 영양 성분을 또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삼색 두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두부가 좀 영양 가득하잖아요. 어떤 영양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두부 자체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좋죠. 콩이 실제적으로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데 근데 자색 고구마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 맛이 참 궁금하네요. 삼색 두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과 노력이 깃든 두부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 두부가 약간 살짝 밋밋한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쑤시랑 자색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맛이 나요. 그렇죠. 맛도 잡고 영양도 잡고 일석이조. 이어지는 콩 요리 두 번째 메뉴는 두부 전골입니다. 와, 이것도 맛있겠다. 꽃게도 들어가고, 네, 새우도 들어가고. 시원한 육수에 고소한 두부, 별미더라고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벌써 햇볕을 한 24시간 더 받아도 나는 기력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뭔 소리예요? 엄청 시끄러운 소리 같은데? 아, 들리시나요 이게? 응. 아, 지금 이거는 저희가 건강을 갈아넣고 있는 소리입니다. 건강을 갈아넣고 있는 소리라고요? 네네. 건강을 담은 콩국을 소개합니다. 우유 빛깔의 진한 농도, 정성스럽게 만든 콩국인데요. 올 여름 보양식 음식 나왔습니다. 오! 콩국수네! 클로렐라, 소독마, 흑미, 홍국, 우리밀로 만든 오색면에 진한 콩물 듬뿍 부어주면 완성됩니다. 콩국수를 또 이렇게 한 사발 또 가져오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건강을 갈아 넣는 소리가 들린다고. 네, 바로 이겁니다. 지쳤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이 맛. 담백함과 고소함을 담은 콩국수인데요.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오, 그리고 이 걸쭉하게 좋네요.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고소하다 고소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덕분에 지쳤던 기력을 정말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도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올여름 건강은 뭐로? 바로 콩요리로! 버릴 게 하나 없는 맛과 영양이 알찬 콩.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맛있는 콩으로 올여름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캠핑 중 700만 시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캠핑이 좋은 이유도 수십 가지. 자연에서 이 하늘 보고 맑은 공기 별도 보면서 하룻밤 보내는 게 이게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폰 게임을 하면 한 시간이면 질리는데 밖에 나와서 놀면은 두세 시간 놀아도 안 질려요. 어른도 하지만 애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가족이 좋아하면 이게 뭐 무조건 나오는 거지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 친구끼리 때로는 혼자서도 That's all right. 평범한 캠핑 아니죠. 캠핑 축제 맞습니다. 여름의 초에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딱이라는 캠핑 보다 친환경적으로 즐겨봅니다. 경북 문경에 안길 준비 되셨나요? 함께해요. 한눈에 보기에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바람도 잠시 머물렀다가는 경북 문경의 한 산정 캠핑장. 이곳에 기정사진만 전하는 그가 떴습니다. 드디어 도착! 여러분, 오늘은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한마디로 불타는 금요일, 불금! 이 저녁에 제가 찾아온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짜자잔! 해발 고도는 무려 856m. 녹음을 발 아래 두고 하늘을 이불 삼아 즐기는 2박 3일의 힐링 캠프. 캠핑 꽤나 좋아하는 뽀글이 최기정도 빠질 수 없겠죠? 그의 선택은 요즘 대세 차박입니다. 캠핑은 갬성이거든요. 캠핑은 역시 장비빨. 여기가 산중이야, 홈카페야.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싹 녹는 기분. 아, 좋다 좋아. 자 그렇다면 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 과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혼자 캠핑을 즐기는 혼캠족부터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오토캠핑. 여기에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미니멀 캠핑까지. 캠퍼들의 개성도 제각각인데요. 이제 막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미리 와서 텐트를 다 치신 분도 계십니다. 오,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이구 여기 내 가족인가요? 아 네네. 오 가만. 이쪽이 지금 주방인데 저녁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버지가 오 계시네요. 나오면 남자가 해야 돼. 나 집에서는? 아 집에서 해줘 가끔. 아 그래요? 아니면 쫓겨날까 봐. 아, 애청하시네요. 어른보다도 어른도 하지만 애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가족이 좋아하면 이게 뭐 무조건 나오는 거지 뭐. 평범한 저녁도 캠핑장에서 먹는 건 꿀맛 그 자체. 밥투정이 웬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평화롭다, 평화로워. 아빠 딸이 캠핑 많이 와봤어요? 네. 오, 캠핑 오면 뭐가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아니, 여기는 그 게임기 같은 것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잖아요. 그냥 텐트 안에서 뭐 이런 거 하고 놀거나 아니면 여기 걷는 것도 재밌고 걸으면서 형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 스마트 기기도 잠시만 안녕. 아이들도 부모님도 모두 대만족. 캠핑의 꽃은 역시 밤이겠죠. 단산의 어둠이 깔리는 시간 축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지친 일상에
이 피로 회복에 신호탄이 되는 캠핑. 그런데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캠핑장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미세먼지가 닿을 수도 올라올 수도 없는 높은 곳인데 어떤 주제, 어떤 컨셉으로 이 캠핑이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단산은 정상에서 백두대간을 한눈에 바로 볼 수도 있고 이곳에서 캠핑, 친환경 캠핑을 개최함으로 해서 일상에 지친 분들이 여기에서 마음을 좀 힐링하고 또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걸 준비했습니다. 밤 풍경 사이에 등장한 스크린의 시선 집중, 일명 속닥속닥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와, 좋네요. 좋아. 너무 멋져요. 네. 야, 이렇게 자연에서의 캠핑을 즐기면서 거기에 영화 관람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고 또 네. 어떤 영화들을 저희가 관람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경관을 즐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영화들을 또 퀘마로 구성을 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피크닉의 형태로 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캠핑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영화제. 경북 문경에선 두 번째 진행되는 건데요. 수다장의 최계정도 푹 빠지게 만들었네요. 아이고. 영화에 너무 빠져서 카메라가 온지도 몰랐네요. 야, 자연 속의 이 캠핑장에서 영화를 본다. 아, 정말 신선하고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앞에 풀밭에 다들 삼삼오오 가족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영화 보는 모습이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별빛이 내린다. 한참을 영화 관람에 빠져있더니 야심한 시각에 캠핑장을 빠져나온 뽀글이 최기정. 어째 들떠 보이는 표정이 수상한데요. 와, 전망대가. 우와. 우와, 여러분. 저기 봐요, 저기. 우와. 세상에나. 우와. 문경의 야경이 한눈에 내리다 보입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이야, 멋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산중 캠핑에 낭만을 더하는 도심 야경. 마치 별이 쏟아진 것 같네요. 이게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 텐트의 불 켜진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끼리, 연인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활짝 웃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캠핑의 진정한 매력은 밤이라는 거. 이거 기정 사실? 치열한 일주일을 보낸 사람들일수록 자연을 찾기 마련. 긴장돼 있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기분. 진짜 불타는 금요일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캠핑 오면 아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줘요. 저는 이제 애가 더 크기 전에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이제 같이 따라와 줘서 너무 애한테 감사합니다. 캠핑이 오면 우선 서로의 눈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간에 잔소리 없이 좀 푸근하게 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도심이 답답했나요? 탁 트인 자연이 그리웠나요? 주말 밤의 낭만을 되찾아줄 힐링 캠프 경북 문경으로 떠나보세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캠핑이 좋다는 건 기정사실. 다음은 우리 제주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밀이 자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거 제주에서도 이 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작물이자 미래의 식량 자립을 꿈꾸는 제주 밀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제주에 들려끌 수 놓은 이 황금빛 정체는 바로 밀입니다. 사라졌던 국산 제주 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제주 밀 스토리 지금 만나보시죠.
제주의 서쪽 누런 황금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패인 밀 이삭. 지난해 제주에 조성된 국산 밀 단지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예전부터 밀 재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밀 재배 농가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국산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조성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헥타르 규모의 모두 2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밀은 우리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곡식인데요. 하지만 자급률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아, 이것이 작년 콩 끝나서 했으니까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이 밭에 파종을 했죠. 이곳에 파종한 밀은 로열티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 밀인데요. 파종한 지 6개월 만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죠. 원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밀이 수확기에 비가 적게 와줬고 화산 토질이라 물 빠짐이 좋아서 배수가 좋다 보니 병충해가 없고 평년 대비 40kg 기준 35가마 40가마 나왔는데 지금 70가마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수확하는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아들인 승준 씨도 함께 하는데요. 밀로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국산 밀은 농촌과 청년들 모두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작업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준비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이제 수확한 걸로 이제 7월부터는 아마 제가 재배한 밀로 만든 빵을 네,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또 다른 건강한 먹거리의 탄생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앞으로 제주밀은 제주도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찌감치 제주 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제주 밀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창원 대표입니다. 10년째 꾸준히 밀 농사를 짓고 있죠. 올해는 일찌감치 수확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로컬 푸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제주 밀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제주에서 나는 식자재, 제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내자라는 취지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름보다는 직접적인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는 제주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제주밀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군요. 창원 씨의 밭에서 해마다 10여 톤 정도의 밀이 나오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 거의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냉장 보관했다가 주문 오면 바로바로 이제 갈아서 하고 있어요. 제주밀을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통밀을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이렇게 가공까지 하면요. 아주 경쟁력이 높아요. 저장됐던 밀을요. 이 기계가 풍고라는 기계거든요. 바람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1단계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요, 이 밀알보다 작은 그 잡초 씨앗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채로 다 이렇게 이걸 채로 쳐서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계가 나와서 채 대신에 이제 요 기계 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로 탄생하기까지 꽤 수고로운 공정을 거치네요.
이게 석발기라는 기계예요. 파쇄하기 전 마지막 공정인데요. 그 미랄보다 작은 또 근데 미랄보다 너무 큰 이물질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밀가루 만드는 네 가지 공정에서 마지막 단계인요 제분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 기계로 이제 밀가루를 갈아서 이제 통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죠? 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게 통밀 맞네요. 순도 100% 제주 밀입니다. 이 껍질은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영양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 때문에 도정해서 깎아버려요. 통밀가루는 건강에 우수한 껍질을 같이 함께 갈아서 먹기 때문에 몸에 섭취하는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저장고에 보관된 양만으로도 1년 동안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커리가 또 제주도는 베이커리 카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제빵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 밀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제주 밀 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데요. 재욱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홀푸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빵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고 밀부터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밀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빵의 재료로서 제주 밀 어떤가요?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기술자의 숙련된 손놀림이나 반죽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면 쓴맛이나 신맛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발효가 일반 빵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븐에서도 잘 구워야 풍미의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발효부터 굽기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는 제주 밀. 그만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인지 건강과 미용을 생각하는 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원재료가 확실하고 특히 제주 통밀이라는 장점 때문에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많이 드셔주시고 계십니다. 我是台湾来的，台湾台北来的。 在济州全家面包很好吃，我们全家都喜欢，因为它吃了我们的胃非常的舒服，不会有消化不良或是胃食道逆流的反应，我们全家都喜欢，好吃哦。 신선하고 건강한 제주 밀의 가치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국산 밀, 제주 밀, K밀이 오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도 너끈히 이기고 제주의 가치도 높이는 제주 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도심 속 원시림의 풍경을 간직한 생명의 땅. 대구의 숨은 명소이자 동식물들의 천국 달성습지. 여기 수달도 있어가지고 잘하면 수달도 볼 수도 있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갈매기도 올라옵니다. 이만한 강물치가 저기인가? 꽁 새끼. 꽁 새끼. 여기요. 넉마카, 넉마카 토리. 여기 완전 많아요. 여기 도. 네 마리. 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른다. 호락호락치 않은 달성습지 탐방기.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의 보고. 그곳에선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생의 땅 달성습지로 지금 떠나봅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 드넓게 펼쳐진 강줄기를 따라 녹음이 우거진 이곳.
달성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터전. 그야말로 대구의 허파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죠. 오늘 탐사를 함께할 전문가. 2008년부터 꾸준히 달성 습지를 관찰하고 연구 중인 달성 습지의 파수꾼 김종현 대표와 동행합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달성 습지를 살리고자 20여 년간 진행된 복원 사업. 덕분에 달성 습지는 많은 생물의 보금자리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방 뛴 거는 잉어 이런 애들 대형종들이 가끔씩 보면 이렇게 무리로 또 뛰는 현상들. 저기 보시면 저게 민물 가마우지예요. 과거에는 철새들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은 뭐 기상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터스야 된 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백놀 우리가 보는 백놀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름 철새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머무는 형태로 터스와 경향 보이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저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지금 외가리고요. 외가리가 외가리는 이제 육식 그 조류 중에 하나라서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먹이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외가리의 먹이원 즉 다른 그 식육 조류들의 먹이원이 되는 애들이 많다는 게 반증되겠죠. 먹이와 휴식처는 풍부하면서 인적은 드문 환경.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고통받는 새들에겐 그야말로 낙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이 그 범람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가 과거에는 낙동강 본류와 그다음에 금호강 그 본류들이 만나는 지점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한번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새로운 생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안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형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범람원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하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전국의 물자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대구로 운반됐죠. 하지만 태풍이 불어닥치거나 장마철이 되어 큰 비가 쏟아지면 하천이 범람해 수몰이 잦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겐 재앙이었던 홍수가 아이러니하게도 습지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달성 습지가 지금 하중도의 건너편이죠. 하중도 건너편에가 원래 달성 습지였는데 그러니까 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와 금호강 하류 부분 만나는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자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낙동강이 달성 습지를 안 만났는데 그 잘려져 있는 부위에서 물이 유입되면서 낙동강 물이 달성습지로 유입되는. 과거 낮은 모래톱으로 연결돼 농지 및 모래 채취에 활용되던 지역. 4대강 사업 이후 새로운 수로가 개척되면서 하중도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습지 형태가 되었습니다. 달성 습지가 가지는 습지의 특성이 물을 머금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달성보라든지 보가 만들어지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달성 습지 내부까지 물이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달성 습지에는 자그마치 20종 이상의 멸종 위종들이 서식합니다. 과거에는 한 두세 종밖에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까지 다양한 생물들의 법정 보호종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죠. 이후에도 달성 습지엔 다양한 형태의 복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몰된 지역의 나무들은 고사목이 되어 새들의 휴식처가 됐고 주변에는 습지 식물들이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뤘습니다. 저기 보시면 수변부 쭉 보시면 이제 물이 고차가 되면서 저런 버드나무들이 수변부에 저렇게
마치 일직선처럼 쫙 분포하고 있는 거죠. 저쪽 안쪽은 저기 왕버들입니다. 왕버들. 왕버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천 하구 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 왕버들이 굉장히 많으면 건강한 습지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그 밖에도 다양한 습지의 지표종들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 달성 습지만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모래톱이 마치 이거 우리가 토성처럼 쌓은 것처럼 이렇게 딱 다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까 저 범람원의 역할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 없이 자꾸 이렇게 깎이기만 깎이다 보니까 저렇게 절벽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높아지게 되고 물이 빠지면 위에는 건천화가 되어버리고 밑에는 습지가 되면서 육화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달성 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넓게 펼쳐진 모래톱은 이제 자료에서나 볼 수 있게 됐고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습지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변화들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0여 년간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된 달성습지 탐방로. 습지와 육지의 완충지로서 수변부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자리 잡은 곳이죠. 지속적인 가뭄하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습지 전역적으로 봤을 때 물이 공급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그 육상화된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육상화된 식물들은 거의 다 죽고요. 나머지 이제 물을 좋아하는 이제 식물들이 종자가 발화하면서 습지 형태로 바뀌는 거죠. 여기 가물치도 있거든요. 이만한 가물치가 저기인가? 아니, 이런 습지 깊숙한 곳에 대왕 가물치가 산다고요? 여기 맞아, 고라니가 가는 길이야. 운 좋으면 고라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습지 곳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물 웅덩이들. 이곳 역시 습지 생태의 큰 축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제 키보다 한 두 배 정도 원래는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 진짜 굉장히 가물게 지금 떨어진 거죠. 그나마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 달성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물의 이제 물, 뭐 식수원 개념이 되는 거죠. 앞쪽에 있는 발자국들이 야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간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물치 아까 이만한 거 있다고 하시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안 잡아갔다면 요 안에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물 웅덩이. 하지만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에겐 생명이 담긴 옹달샘입니다. 이렇게 이건 석 발자국, 야는 노구리 발자국. 차이가 다리 앞에 발톱이 있어서. 동물들은 직접 못 만났지만 다양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시에 인접한 달성 습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고 소중한 생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요. 엄마카토리. 여기 완전 마마예요. 길을 걷던 중 무언가 발견한 탐사대. 네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목적지엔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작은 습지가 있다는데요. 이곳은 사실
사람이 조성한 인공습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2년 전에 수로용 습지라고 해서 만든 습지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습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수로 근방에 지금 버드나무류들이 현재 어린 개체들이 자라고 있고 향후 시간만 좀 더 지난다고 하면 인공적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도 자연적인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닮아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수면부에 떠 있는 것은 노랑어리 용꽃인데 이 시기에 낙동강 하구 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표종이 되는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철새들이 많이 없고 박새나 그런 맷비둘기 1년 내내 볼 수 있는 터새류들이 우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 되면 이제 철새들이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래톱에 와가지고 번식도 하고 그럼으로써 더 다양한 종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조성한 습지의 통로. 그곳에 스스로 자리 잡은 동식물들의 조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연은 적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의 복원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가 달성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외부적인 그 변화의 압력과 기존에 있던 습지를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습지 기능을 추가시켜서 더 다양한 습지로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20년 동안의 진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이 습지가 과연 향후 20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변할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탐방로 만들어진 대로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종 다양성도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도심 속 습지로 인간과 공존해온 달성 습지. 개발의 바람 속에서도 습지는 오랜 회복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은 앞으로도 공존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자연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지혜와 애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구의 공기를 책임지고 있는 달성 습지 이야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공단과 인접해 있는 곳에 이렇게 멋지고 또 넓은 원시림이 펼쳐져 있었네요. 20년간의 복원 사업으로 생태계가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대구의 허파로서 달성 습지 잘 보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서 있던 그곳에 난 또다시 밤을 태우듯 뛰어갔고 생각조차도 할 새 없이 너를 와라가나 버렸고 아무도 없는 가로